이게 좋은 일입니까? 네 할아버지도 나를 잘 모신다고 결국 좋은 곳으로 가잖아. 할아버지요, 무능한 신령 잘못 만나 평생 고생만 하다 가셨죠. 할아버지처럼 되기 싫어서라도 절대 무당 안 합니다. 무능? 무능? 하, 어쩌냐? 그렇게 잘난 소리 빵긋빵긋하다가 이제 곧 그 무능한 신령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할 텐데 많이 쪽팔리겠다? 쪽은 무슨... 어, 사자야! 연습 청소 끝냈어! 어, 이분은 누구? 아이고, 사극 찍다 가셨나? 에이로! 아이고, 야, 감정 보소. 면접 보는 중이었구나. 재미투로 신입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요, 금방 가실 뿐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니, 저놈이... 사장님 성격상 지금 매달려봐야 역효과예요. 제가 나중에 다시 잘 말씀드릴게요. 이야, 기뻐지네. 응? 반갑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뭐냐, 그래. 나는 최고입니다. 저, 신이 말이 짧네. 야, 너 중지 얼마나 됐어? 응? 내 개띠야. 성격이 개 같거든. 응? 너 몇 살이야, 임마? 나 2000살 넘었다. 어? 도라이네. 몇 년생이야, 너? 22년생. 뭐 그럼 고조선? 대종? 아니, 이 사람이 여기가 아직도 사극 촬영장인 줄 아나?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정신 차렸다! 아, 이것 봐요, 아저씨! 말로 하세요, 말로! 알량한 귀신들 주제에 감히 신령 앞길을 막아! 아, 와, 나 또 죽었다 했네. 지쳤어. 얘기 들어보니까 혹시 차 사장님 신령님이신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아유, 22년생 맞으시네. 2000살이시구나, 진짜. 이건 개벽다 같은 놈들 만나. 아. 어승님, 형사과 떨어지고 계속 우리 얼굴 보니까 울적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임마. 범인 잡았으니 망정이지. 징계 안 먹은 게 어디예요. 자도 안 대해드셨잖아요. 그래도 난 좋네. 사실 백부승 기억 없으면 우리 파출소 제대로 돌아가겠어. 야무지게 안 돌아가죠. 그래. 거기 국내 사람들이 우리 꼬승 기억 어? 텔레비 나간 거 보고 한국 구에서